틴살 칼럼 89번. 자연재생되는 고막과 자연재생 안 되는 틴살. 고막은 외이와 중이의 경계에 위치하는 얇고 투명한 두께 0.1mm의 막으로서 전달된 음파를 진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조는 피부층, 층간층, 점막층의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막을 통해 청소골로 전달된 음파가 뇌의 달팽이관으로 전달되게 된다. 또한 조직학적으로 3층으로 되어 있고 외층인 피부층은 외이도 피부의 연장으로 얇은 단층 평평상피 조직이고 시간이 지나면 탈락되어 기지가 함께 배출된다. 중간층인 고유층은 탄력 섬유를 가진 뇌외 1층으로 나누며 외층은 섬유과 방사선상으로 주행한 방사상층이고 뇌층은 윤상으로 배열된 윤상층이다. 신경은 전부가 3차 신경의 2개 측두신경이 분포하고 뇌벽은 고실신경총에서 서린신경의 야콥슨신경이 분포한다. 고막의 혈관은 외혈관망으로 고막의 피부층에 외병동맥과 변연동맥이 분포하고 뇌혈관망으로 고막의 점막층에 분포하는 전고실동맥과 경유돌동맥이 분포된다. 고막이 손상되어도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사람은 25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고막이 손상되면 60 헤르츠 이하의 낮은 범위의 진동, 즉 작은 소리만 듣지 못한다. 고막은 급성 중이염이나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파열되는데, 대개는 자연 치유가 된다. 그러나 중이염이 만성화될 경우 고막이 파열된 채로 남아서 청력이 나빠질 수 있다. 파열된 채로 아물지 않은 고막은 고막 성형 수술이나 고실 성형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고막은 한번 찢어져도 자연 치유가 되는 신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부의 결함으로 생기는 튼살은 진피의 손상으로 생기는데 한번 생긴다면 자연재생되지 않는다. 튼살은 피하 지방이 늘어나서 윗부분인 진피가 찢어지게 되면서 생기며 다시 자연복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위적인 자극을 준다면 충분히 튼살의 재생도 가능하다.